한다. 새새 어디 출신이고 어디 아아 아, 다시 할게요. 죄송합니다. 아우 저 집 한 1, 2주 만에 익숙해졌어요. 저 집. 예. 서우 씨. 네, 누나. 뭐예요? 저 그냥 일하고 있어요. 안 바쁘죠? 네, 네. 나랑 어디 좀 갈까 봐. 어디요? 나 이사 갈 집. 아, 이사 갈 집? 응. 오! 이사 가는구나? 제가 정말 11년, 12년 만에 처음으로 생기는 자가인데 물론 반은 은행 거지만 그래요? 반은 또 은행 거야? 아우 다 그렇죠. 사실 저는 막 집을 사고 이런 것도 아무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었는데 엄마도 이제 여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반전세 그러니까 월세가 계속 나가는 상황인데 좀 돈을 모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이제 좀 집을 알아보고 싶었는데 이쪽은 사실 너무 비싸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회사 근처를 알아보게 됐는데 마침 또 저는 정말 그런 야외 공간이 되게 중요하고 또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주는 집이 있어서 이사를 하게 됐죠. 아 가고 떨려. 또 새 집 보는 거야. 제일 좋아. 저 때가 제일 좋아. 거야. 원래 이사 가기 전에. 아, 목소리랑 외모는 너무 달라. 와! 집 좋죠? 이 3층이 다 누나 집이에요? 응. 어, 뭐야 뭐야? 정말이야? 어, 건물에 산 거야? 아니 대박! 뭐야? 진짜? 아 좋다. 와우! 오, 너무 예쁘다. 뭐야? 우와. 잠깐 방이 몇 개야 대체? 가운데랑 중정에 있는 그런 집인 거예요? 그럼 마루에 귀여워. 나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? 그렇죠. 아, 저게 다 집이에요? 네. 중정까지 포함해서 아, 그 이렇게 돼 있는. 어머 세상에 너무 좋겠다. 아니 그 전집이랑은 아주 어? 집이 이렇게 D자로 돼 있는 거예요. D자로. 네, 네. 집이 이렇게 D자로 되어 있어서 방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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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고 복도가 얇게 있고 네. 그다음에 이렇게 네모나게 테라스가 1층에 있는 거예요. 여기가 지금 테라스요. 그럼 뻥 뚫려 있어서 밖에 나가서 밤에 별 보면 진짜 좋겠다. 그치. 어 내가 다 행복하다.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 진짜. 테라스! 너무 부럽다. 아, 좋아. 일 좀 주세요. 네. 나무가. 그럼 저기 야외인 거잖아요. 야외. 뒤에 천장. 천장 뚫려 있고. 천장 뚫려 있고. 근데 여기가 이제 전 주인 분께서 이제 대나무도 이렇게 심어놓고. 아 좋다. 와. 이제 난 여기다가 아직까지는 실행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스파를 놓고 싶은 거지. 여기다 이렇게 딱 노천 스파. 오. 그 집에 있는 거 그거? 네 아니야 그거. 그
그럼 이제 물을 받아서 보글보글보글 하면은 이제 여기서 딱 이렇게 딱 이렇게 햇살을 바르면서 맥주를 이제 여기서 딱. 아. 눈 올 때 눈도 이렇게 떨어지겠다. 그치? 눈이 이렇게 딱 오면은 눈을 맞으면서. 이렇게. 여기가 이제 작업실인데. 근데 여기 되게 울린다. 그죠? 아! 전화 안 돼? 아, 고민을, 고민을. 그런 것 같아요. 또 방음이 이렇게. 소리가 다 튕기는 것 같아. 굉장한데. 아니야, 성우 씨가 한번 지금 노래를 불러보자. 네? 옆집에서 시끄럽다는 건지. 아. 지금 노래 부르라고? 아, 그냥 고음 한 번만 딱 내봐요. 극한 기록 하나 나와. 노래 잘하실 것 같아. 예? 네? 예. 노래 크게 불러봐요. 해요? 아! 오, 박수님 괜찮은데? 엄청나게 잘 들리네. 안 들리십니까? 아, 엄청나게 잘 들리네. 잠깐만. 여보세요? 어, 성우 씨. 약간 성악 같은 거 말고 약간 가요 쪽으로 한번 해볼까? 가요를 갑자기? 어. 아니, 너무 성악 발성으로 하니까 들리는 것 같아. 조금 캐릭터 같이 생기셨네요, 매니저분이. 네, 네. 지금 전화기는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. 아, 아. 배가는 무고프네. 맨 뒷자리 오는 쪽에. 어, 소울 있다. 노래 잘하시는데? 창밖 끝나보다 항상 밝아. 창밖 끝나보다 항상 밝아. 엄청나게 잘 보이는데? 아, 당황스러운데? 성우 씨! 나 3층 가볼게, 3층. 엄청 잘 들려. 이거 어떻게? 성한다. 어디 출신이고 어디. 아, 아, 다시 할게요. 죄송합니다. 이거 방음 테스트 아니에요? 오디션 아니잖아요. 방음 테스트잖아. 왜 오디션 네. 테스트처럼 그렇게. 아, 아, 다시 할게요. 죄송합니다. 아, 아, 다시 할게요. 죄송합니다. This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. 아, 노래 잘한다. 잘해요. This beautiful life 너에 대해 서 있을게. Oh, oh. It's beautiful life 하늘 아래. 네. 엄청 잘 들리는데? 엄청 잘 들려요? 잘 들려요? 어. 아, 내가 여기서 성우 씨 불러볼게요. 들리나 한번 들어봐. 네. 네. 성우 씨. 네. 성우 씨. 들려요. 아, 완전 잘 들리네. 아, 어떡해. 방음은 무슨. 아니, 되게 울리네, 여기. 전체적으로. 장난 아니네. 이 문에다가, 그쵸, 방음을 해야 돼. 근데 방음 어떻게 해야 돼? 근데 진짜, 그것도 제 말대로 스튜디오처럼 싹 그거 붙여서 부분들을 해서 해도 멋있을 것 같아요. 집에. 근데 어차피 여기가 통유리니까 의미가 있을까 싶은 거지. 당황스럽네. 저는 아무래도 집 안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소음이 얼마나 이제 바깥에 들리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얼마나 울리고 좀 들리는지 그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 집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. 근데 옆집 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. 아, 되게 울리는데? 장난 아니게 울리는데?
노래 시킬 줄 알았으면 좀 연습해오고. 아, 귀여워. 야망이 있네. 야망 있어. 야망 있어. 감추고 살았어.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다 뚫려서 그런 거고 옷이고 이불이고 침대고 뭐 이게 다 있으면 어느 정도 되는 거. 아유, 어떡하, 모르겠다. 일단은 아, 이런 좋은 집이 있는데 뭐가 또 그렇게 고민이세요? 맞아, 이런 좋은 집이 있는데 뭐가 고민이야? 원래 저런 것도 좀 직접 하고 그런 성격이에요? 이렇게? 잘 되고? 뭐, 어차피 제가 해야 되니까. 아, 그래요? 이제 남의 집이 아니라 이제 자기 집이니까 그럼요. 할 수밖에 없죠. 저럴 때가 가장 설레는 것 같아요. 그럼. 그리고 이제 이쪽이 주방인데 여기 진짜 이거 오븐도 있고 되게 좋은 거 많다. 이제 빵도 구워 먹고. 오, 근데 평균 요리 잘 안 해줬어. 해야지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. 아, 이게... 이거가 중요한데 이거 우리 집 이거 냉장고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? 나 진짜 걱정되는데? 안 들어갈 것 같죠? 높이도 그렇고. 어떡하지? 그럼 어떻게 안 들어가면? 뭐가? 냉장고가 저기 지금 딱 돼 있는 거를. 아, 저 사이즈가. 아, 왜 이런 데다 에어컨 달아놔가지고. 아, 근데 이걸 떼면은 사실 할 수 있는, 넣을 수 있는 거잖아. 본인 집이니까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. 달라가지고. 아, 냉장고 어떡해. 너 왜 여기 있는 거야.